중국 남부 장장 유역을 중심으로 한달 넘게 이어지는 폭우로 인해 인명 재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쏟아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까지 중국 남부의 폭우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179만 명이라는 통계가 공개되어서 중국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중국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최악의 홍수 사태로 세계 최대 수력 발전댐인 산샤댐의 수위가 최고 수위에서 11m 남은 수준까지 치솟은 가운데 중국 쓰촨성과 윈난성 사이에 지어진 바이어탄 댐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겨 중국 정부가 이 조사한 결과가 중국인들에게 유출이 되어 쓰촨성 주민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국 남부 지역 전역이 수몰될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대만과의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하에서 대만이 산샤댐과 진사강의 4개의 댐들에 대하여 미사일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 장장 유역을 중심으로 한달 넘게 이어지는 폭우로 인해 인명, 재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완공된 지 1년이 된 바이어탄 댐에는 균열이 발견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이 작은 균열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균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큰 재난 상황에 댐이 무너질 것 같지만 댐은 그 상황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졌기에 쉽사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튼튼해 보이는 댐도 작은 균열, 미세한 구멍에 무너지고 맙니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안전 점검을 나간 이 발전소 시찰단은 바이어탄 댐의 댐 균열을 조사해 봤더니 예상했던 것보다 균열 부위가 컸다면서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산샤댐 역시 일촉즉발의 상황인 마찬가지입니다. 산샤댐이 물을 방류하지 않으면 충칭이 물에 잠기게 되고 방류를 하게 되면 이창시에 대홍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홍수와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산샤댐에 가해지는 압력과 충격으로 인하여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산샤댐 주변의 지형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급속도로 무너지며 바뀌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중국 수자원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인 수리부 소속 예전춘 부부장이 지금은 건국 이래 최대 홍수를 방어할 수 있으나 예상보다 많은 홍수가 발생하면 방어 능력을 초과해 블랙스완, 즉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나 경제 위기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발언해서 큰 파문을 일으킨 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의 전문가들이 산샤댐이 이미 막대한 저수량에 의한 수압에 지진 발생까지 야기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상황에서 현지 전문가들과 국내 재난 원전 전문가들이 산샤댐 붕괴댐, 양쯔강 하류의 국이 원전에 직접적인 타격까지 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들 국이 원전 중 2기는 안전에 취약한 중수로 원전이어서 사고 시에 방사능 누출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